송은 페이퍼 아트입니다. 정 선생님. 마동석을 실루엣을 했어요. 했는데 그 참조 동영상도 그러고 다 서양인들이잖아요. 그래서 서양인들은 음영이 깊어서 단순한 선으로 그 분위기만, 그 음영이 있기 때문에 뚝뚝뚝뚝 큰 면으로 그 어두운 부분을 잡아내면은 그 이미지가 나오는데, 이제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굴곡이 없잖아요. 덜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좀 인상 표현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. 음영이 없기 때문에, 낮기 때문에, 쉽게 따져서 빛이 왔을 때 동양인은 밍밍하게 보이는 것이고, 서양인은 깊게 어두움이 보이는 거죠. 그래서 동양인들의 어떤 그 인상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어떤 그 면들, 주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줘야지 인상이 도드라지게 나와요. 그래서 일단은 도안을 오늘 좀 많이 했네. 시간을 좀 할애했어요. 해서 11cm 길이, 11cm에 폭 옆이 7.5cm예요. 그래서 이 지금 마동석이는 음영이 좀 깊은 마동석입니다. 그럼 그래도 마동석의 이미지가 나옵니다. 그리고 또 마동석이가 검은 자켓에 검은 또 그걸 입었잖아요, 안에. 그렇기 때문에 참 애매하더라고, 보내준 사진이.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, 입체적으로는 안 맞지만 이렇게 따내는 거, 이렇게 효과적으로. 그래서 따낸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면적들이 커버리면은 힘들겠죠. 그리고 일반 복사지로 해가지고는 허늘거려가지고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보통 복사지 2배 정도 되는 두께의 종이에서 이 정도는 돼야 돼요. 이 정도는 돼야지 들고선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이만해요. 그대로 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마동석이는 음영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자기의 동양인의 모습이에요, 이게. 그 라인선만 이렇게 따서 해서 한 표현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. 이거는 그러다 잔주름이나 이제 이런 거 표현이 용이치 않고 음영이 좀 낮으니까 깊게 안 하고 하니까 굉장히 좀 젊어 보이죠? 젊어 보인다고요. 그래서 이게 어두운 배경으로 본다면은 이 마동석이는 이렇게 보고요. 마동석의 모습은 나왔어요. 또 하나의 마동석이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이렇게 보세요. 굉장히 우측 거는 동양인스럽죠. 동양인스럽고 이쪽 좌측 것은 좀 음영을 깊게 줬기 때문에 뚜렷하게는 보이는데, 제가 볼 때는 동양인 마동석이다 그러면 이 모습이 동양인의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이 모습이 젊어는 배지만, 그래서 여기서 주름 같은 걸좀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, 그 선이 얇단 말이에요, 동양인들은. 그래서 커팅이 되질 않아요, 이 크기에서는. 되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 외국의 동영상들 보면은 면들이 실 같이 얇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. 걔들은 선이 두껍기 때문에 면으로 툭툭툭툭 잘라내도 지 모습이 나와서 커팅 작업도 쉬운 거예요. 그래서 이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더라.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가 나왔으니까, 그리고 이미지도 같이 올려놓으니까 한번 보세요.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, 이 정도면은. 이 정도는 도안 작업을 좀 여러 번 많이 했어요. 이렇게도 명암을 넣어보고. 이게 빛과 면에서는 말이에요, 엉뚱한 그 음영이 많이 있어요. 안 맞는다고, 이치적으로는.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한 그것도요, 음영이 이치적으로는 면하고
빛이 면을 때렸을 때 어느 부분에 어두워야 되는데, 이제 그런 부분이 거기서도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좀 틀리게 다한 거예요. 그렇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이 따내는 면이 있기 때문에, 따내는 면이 어두운 면이기 때문에, 이 따내는 어두운 면적이 크면 클수록 헐렁거리고 굉장히 쉽지가 않지요. 그래서 이 정도 밝음과 어두움이 면적이 이 정도는 돼야지 힘 있고 사용하실 때 괜찮다라는 거예요. 이 정도면은 마동석이 이미지는 나온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은. 네, 한번 보시고. 그리고 내가 조금 늦게 일어날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 한 2시 이후쯤에 되시면은 전화 주시면 돼요. 아니면 카톡으로 남겨 놓으시든가요.